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통과시켰습니다. 주민들 반발은 여전하지만 국방부는 조만간 사드 배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용식 기자입니다. 국방부는 지난달 23일과 24일 김천 혁신도시 등 성주기지 외곽 세 곳에서 사드 전자파를 추가로 측정했습니다. 성주기지에서 9.8km 이내인 곳입니다. 전자파 측정값은 제곱미터당 최대 0.0038와트로 기지 내 측정치보다 낮고 인체 보호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. 환경부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공표해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. 환경부는 앞으로 국방부가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30일 안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불충분할 경우 재반영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. 이로써 사드 환경 영향 평가는 지난 7월 24일 접수된 뒤 1차 보완 요구를 거쳐 40여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1박 2일간 대동제를 열겠다며 전국 사드 반대자들의 집결을 촉구했습니다.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 사드 배치 반대에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.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함에 따라 국방부는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이용식입니다.